네, 안녕하세요. 농구선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구선수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구선수 양호석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이제 1라운드 1순위로 뽑히게 된 이제 그렇게 하죠. 부산 KT 허원입니다. 2018년도 병고박을 맞은 병고박이 아직 현 주인공이 면치 않을 거고 1포트 1순위 박준영입니다. 면치 않을 거고 박준영. 안녕하세요. 네, 2017년도 훈영한테 아쉽게 밀려서 2순위한 KT 양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드래프트 2020년도 모두가 밀리고 2순위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말을 KT 가고 싶다고. 삼성은 괜찮지 않나? 삼성 카드가 많지. 카드가 많지. 아, 거기에 또 이게 군대 갔다 온 그 천재 카드 천기범이 있어가지고. 아, 그냥 어디 대학교죠? 와이대 아니야. 천재 카드 천기범이 있어가지고 살짝 힘들긴 한데. 살았어? 저는 제 동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 챙겨본 것 같아요. 봤죠? 아무래도 저희 팀에 이제 누가 이제 올 가능성이 높나. 창인석 아니면 이제 지원이가 이제 둘 중에 한 명 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둘 중에 아무나 와도 저는 더 좋았고, 근데 특히 아카락 후배가 와서 굉장히 기분 좋고, 지원이가 전날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뿡! 어떻게 되는 거예요? KT는 누가 뽑아요? KT는 누가 뽑아요? 여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었네. 후학지가 걱정돼서 저 긴장돼요. 잠이 안 오시니까 엄청 긴장돼요. 잠 못 자겠어요. 물론 근데 관심 없었어요. KT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귀찮아했어요 여기서. 진짜 긴장했던 것 같아요. 드라이아웃 때부터 해가지고 딱 하나 생각나요. 그 제가 올라가서 그 단체 마지막 멘트로 훈영 준비됐나 이걸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 저 거절 진짜 미쳤어. 갑분자 될 뻔했어. 아니 그때 아, 왜냐 또 1, 2세 같이 가가지고 지금 창피하네. 지금 굉장히 오글거려. 지금 너무 오글거려. 와, 그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 말투랑 그 톤이랑 그 표정이랑 다시 안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넌 뭐라 했냐 지원아? KBL 별이 되겠다. 별? 진짜 최악이다. 해봐 별 한번. 별. 해봐 기대할게. 그래 우리 뒤에 별 좀 달아줘. 우리 하나 지금. KBL 없으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진짜 긴장은 많이 해도 진짜 저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 이제 다 했죠. 이제 하트도 날려주고 이제 그러고 하다 보니까 바로 병거박 소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갔다가 근데 그걸 이겨내야지 점점 이제 쌍 밑을 밟고 올라온 사람이 안 떨어진다고요. 올라가려고. 너 진짜 많이 진짜 훌륭하다. 이 친구는 거의 이제 거목이에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 거의 진짜 거의 사람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멘탈이 올라가는 천이급. 와 너무 멋져. 최고야. 넌 진짜 최고야. 별치 않을 거 같아. 아이 지원이가 낫죠. 아 그걸로 없다 붙여요. 지원이가 낫죠. 지원이가 훨씬 낫죠. 얼리 드래프트 저 하나 충분합니다. 창희석 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엄청 그 재능이 훌륭하고 이제 엄청 이제 잘한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팀에는 아직 그 지원이가 좀 더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냥 뭐 지원이가 더 나아요. 지원이가 나아요.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지원이가 어색해. 지원이가 요즘 며칠 운동하는 걸 봤거든요. 요즘 며칠 한 4일 동안 거의 지금 제 자리를 좀 잘 올라오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느껴봐요. 잘하세요. 아, 훌륭해요. 네. 네, 만약 이 자리에 민석이 왔으면 아아아아아 뭐, 지원이 어디다 붙여요. 지원이 슛이 없는데. 슛이 없는데 지원이 쭉대기. 그래 슛 맞고 치는 거예요 그런 팀들이. 이제 홍석이가 구슬을 해줘야 돼요 저희 팀에서. 키가 크고 몸이 좋거든요. 얘가 거의 피지컬이 거의 사기예요 KBL에서. 홍석이가 자꾸 이제 구슬을 안 해주면 저희 팀에 구슬을 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만 구슬을 해도 이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고 티가 안 나요 저는. 아. 티가 안 납니다. 홍석이가 이렇게 피지컬 좋은 사람이 리바운드 잡아주고 막 뛰어 들어가고 해주면요 팀이 나도 활용하고 싶어 어떡해. 네가 활용하고 홍석이가 활용하고 하는 순간 아 쉽지 않아요 저희 팀은 진짜. 아니 구슬을 안 알아주잖아. 근데 아니죠 이제 홍석이도 이제 구슬을 해줘도 잘 뛰어주고 이제 그 따왔다 해줘도 이제 평균 20점 맞는다. 또 훈영이 또 패스 잘 주기 때문에 약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홍석이 이제 막 나와서 막 매그스로 막 백스텝을 막 3점 쓰고 싶은데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꿈이네.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선수 원래 스코어러 출신이거든. 아. 근데 자꾸 블루워커 선수라고 아 너무 속상해. 아, 화려한 것보다 그냥 묵묵히 그냥 뒤에서 그냥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받쳐주는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워낙 여기 에이스 받는 거 에이스 받는 아, 에이스 받는 거 블루워커라니까 여기 가끔 에이스 받는 게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꼭 팀이 이제 거기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묵묵히 해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스타일 좋아해서 아주 조만간 그런 묵묵히 다 이번 브레이크 때도 연습하는 거 보면 어우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뭐 붙박이 4번이 네, 이제 거의 뭐 끝났어요 이제 거의. 떠오르는 새벽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약간 좀 힘든 거를 제가 오히려 더 해서 형들이 좀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인드가 막내 같아요. 근데 자꾸 브레이크 때 연습하는 거 보면 화려한 도미가 되려고 화려한 도미가 되려고 하던데? 아니야 말이야 달라 역시랑 가자면 형님 화려한 도미 힘든 사람 있으면은 좀 공격 많은 사람 있으면 제가 좀 수비를 더 해서 좀 더 편한 사람을 훈련. 확실히 수비도 좋고. 아우 수비 좋은 거 있지. 오 수비에 거의 평균 스틸이 한 다섯 개 되겠어 이제. 로테이션이 좋아 로테이션. 굉장히 순급도 있고. 근데 약간 개성도 강하고 그런 거 같아요. 확실히 또 스포츠. 괜찮아요. 상당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자기 얘기 아니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 얘기 아니. 해봤어요. 이제 해봤어요. 굉장히 뭐 승부욕 있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승부욕 있고 지기 싫어하고 또 스포츠인이면은 승부욕 강해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인문으로 생각합니다. 네. 남 칭찬을 해봤어야 이제. 지원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패스 센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확실히 장점이 있는 반면 확실한 단점도 있는 것 같고. 아 그거는 저희 팀 비밀이기 때문에. 아 저희 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 근데 아주 비밀이야 우리. 몰라.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수시 없는데. 수축대기. 확실히 패스 이제 딱 나올 타이밍에 패스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야야야 이거 무대평가해. 포워드나 이게 딱 이 타이밍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딱 그게 있는데 훈영이 그거 진짜 잘 주거든요. 근데 지원이도 딱 그 타이밍에 이게 딱 와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됐어? 괜찮은 거 이게 그렇게 좋은 거 같아. 패스 센스가 있는 다음에 이제 보완할 점이 좀 있긴 하죠. 얼굴 왜 빨개졌어?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거 같아. 거짓말을 치면은 근데 다 있네. 연대 중대 군대가 혹시 인정해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대 중대 군대가 다 있네. 너 어디에 있냐? 전 코로나 때문에 1, 2, 3학년만 했었어. 다 이겼냐? 네? 다 이겼어? 저 2승 1패 했는데 4학년 때 했으면 이겼죠. 아 삼성일패 그래서?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잖아.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이번에 막 대학리그 결승전 두 번 붙었는데 다 이겼어. 아 우리 애들 부상 다 했잖아. 야 부상도 실력이야 임마. 아 진짜 몇 점 이겼어 마지막에? 5만 이겼어 그러니까. 오 씨 용준이 형 불러. 용준이 형 영환이 형 불러 여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새별 와야 되란 말이야. 같이 올라오죠 지금. 형이 바로 그때 투입되죠.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 삼용진이랑 이제 그 대결 하는 거지. 충분히 하잖아. 안 되지.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와서도 그 전기전 같은 거 치르고 하면 엄청 잘했어요. 급격해서 강해 얘가. 기대. 약간 별 다 이길 수 있겠는데 진짜. 자 그럼 7초 남았습니다. 각주원 돌아서면서 공간을 열었고. 1라운드도 막 국내 선수 다섯 명을 뛰고 맞아. 근데 좋은 경기 했어. 그냥 좋은 경기 했거든요. 이건 진짜 비밀. 너가 오늘 들어가서 낙기 밑에 들어오면 야 진짜 기강 제대로 잡았네.